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진행입니다. 네, 불PD야부입니다. 예, 자, 야구 이야기하고 대선 이야기. 오늘이 이제 12주차째. 예, 12탄인데, 요거 그냥 하나로 쭉 찍어갖고, 우리 불PD가 와서 쫙 잘라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10월부터 약속을 했죠? 요거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음성을 추출한다. 추출한 다음에, 우리 불PD가 한 5, 6분 정도 뒤에 음성으로 난입할 겁니다. 왜? 올리는 그때 또 뭐 핫한 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파일을 받으면 제가 또 팟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팟캐도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넘어오세요, 좀. 아니면 둘 다 좀 들어! 좀 들으라고! 어? 왜 또 안 듣는 거야, 요즘? 한동안 또 이렇게 쭉쭉 느는 것 같더니. 예. 네. 아무튼 더 재밌는 콘텐츠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죠? 제가 요즘 완전 살인적인 일정이라 또 이제 장소 제공. 예, 우리 쿠파리. 예, 스튜디오. 예, 스튜디오라 쓰고 네. 집이라 읽는다. 네, 예. 원정 왔습니다, 원정. 예, 굉장히 좋고요. 또 우리 불PD도 한 6주 정도 고생을. 제가 진짜 요즘 아침 10시에서 밤 10시입니다. 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뭐 어쩌겠어요. 예. 학생님들이 벼락을 치시니. 예, 천둥의 신 토르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간만에 이제 요거 입고 왔습니다. USA. 예. 왜? 아무래도 야구 대선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 뭐냐, 그, 일요일 한 오후 안으로만 올리면 될 게 뭐냐. 바로 이제 민주당 슈퍼위크. 제가 지금 잘못 알았더라고요. 요번이 슈퍼위크더라고. 2차. 예.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3차.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제주도, 그 다음에, 부울경, 그리고 인천인가? 여기까지가 금토일이에요. 굉장히 빡세. 근데 생각을 해보니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음 주 일요일이면 결정돼요. 예. 네. 오늘이 10월 1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예. 네. 오늘이 제주, 저희가 이제 1일 날 찍고 있으니까 내일이 부울경. 예. 네. 그리고 이제 3일이 인천. 그리고 2차 투표인다. 예.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그 저희 옆 동네요. 재산 옆 동네. 우리 서른 아저씨는 아직도 시비를 털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 이재명 씨가 만약에 그 대장동하고 얽혀 있으면은 그 어떻게 되나요? 예. 요거. 그다음 또 하나. 무효표는 왜 자꾸 표에서 빼는 건가요? 예. 무효표 좀. 무효표를 넣어달라니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무효표 빼자라고 한 게 바로 네가 모시는 이낙연 당대표 때 결정한 거예요. 아,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어? 진짜 누가 시키드나? 어? 이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아, 이낙연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 아무튼 대장동하고 뭐라도 그 화천대유하고 뭐라도 조금 엮여가 이재명 뱉은 말은 있어요. 나 후보도 사퇴하겠다. 지금 그거 자꾸 바라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또 오늘서부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 보나 마나요. 국정감사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이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서 민주당 집권당이 문제 아니요. 대선이 끼는 해 국정감사는요. 항상 보면 어땠냐. 1등하는 후보, 2등하는 후보 서로 물고 뜯는 걸 감사장에서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기레기들 말에 속지 말고. 매번 그래왔습니다, 매번. 그럼 이번엔 뻔하지. 뭐 갖고 하겠어. 이쪽은 화천대유 것이고, 이쪽은 고발사주 및 윤석열. 제가 오늘 이거 입고 온 이유가 그겁니다. 예, 작게도 몰라요. 예. 홍준표가 그랬죠. 작게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윤석열 진짜 당황했어. 아유,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그 설명이,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야, 새로운 스킬을 선보. 아유, 설명해 주시죠. 모르니까. 그것도 몰라요. 자, 근데 홍준표도 아주 음흉한 사람입니다. 작게 501호는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행정병 출신이거든요. 공군 전투방이긴 합니다만. 왜? 공군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만 얽히면요. 그러니까 사실 공소시효가 있었으면 저도 보안 위반이죠.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야, 너도 뭐 문서도 보고 뭐도 보고 다 해. 제가 본 게 5027 작게. 아마 우리 불PD도 5027에서 생활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시가 되면은 우리 지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죠? 그건 알지. 군대 나왔으니까. 전시가 되면 대통령에게 넘어가죠. 그런데 5027까지는 뭐냐?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 즉 미군 사령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통화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홍준표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5015가 뭐지요? 이게 뭐냐면 전시 작전권까지도 우리나라한테 넘어왔다는 전제하에 짰던 가상의 잡개요. 그러니까 이게 암수지.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아직 실현되지 네, 지금은 않은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할 수 없는 작계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내가 윤석열이면 딱 한마디면 된 거야. 그 작계는 실현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돼. 근데 씨발 작계가 뭐야? 501은 뭐지? 어, 이거 뭐지? 환장 내 503은 아는데?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너는 사람 칼집이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아, 좀 말해 주시죠. 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띡 한다는 소리가 아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해야죠. 야 뭘 전화하냐. 작전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 아우.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입을 네. 수가 없지 이걸. 이게 전형적인 AI 수법이에요. 뭐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 그 AI식 그 요즘 면접에서는 AI 적성검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아 어떤 패턴으로 퉁치는 네. 거야? 아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그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개의 질문지가 나오고 몇 가지 OX 문제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뭐 아르헨티나에서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기후 협약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고 있다.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예요. 자, 근데 기후 변화 협약은 아르헨티나에서 맺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암수죠. 그게 함정이에요. 이런 식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홍준표도 아주 사악했던 거고. 그거를 그리고 여기다 윤석열이 또 하나 이제 불을 끼얹는 게 뭐냐 전술핵 얘기를 합니다. 전술핵 안 써요 요즘은. 전술핵이요? 야, 전술핵이 뭔지 알아? 핵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한 거야. 뉴클리어 런스터 뉴클리어 런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요즘 다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이 나오는 겁니다. 정밀 타격 왜? 전술핵이 뭐냐면 핵을 줄인 거예요. 조그맣게. 미니핵이에요. 미니핵.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저는 전공이 그렇게 노태우 대통령 옛날에 한반도엔 더 이상 핵이 없습니다. 비핵화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한 거냐. 전술핵이나 핵배당도 없단 얘기예요. 이제. 왜 없을까요?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핵배당하냐 작은 핵이라도 터지면. 사방 몇십 킬로 그냥 작살나는 거거든. 그거를 정밀 타격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꾸 벙커버스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무포까지 이 현무포가 이게 무지막지 한 무기거든. 이거는 벙커를 뚜꾸뚜꾸뚜꾸 들어가 그리고 정확도가 뭐 오차 10m 그런 게 왜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아이 전술핵을 하면 어디서 왔냐? 응? 전 그럼 형이 이걸 안 입을 수가 있겠니 없겠니? 어? 부모님 그 뭐야 추신수 선수처럼 환장했어 진짜 스트레스 프리용으로 뭐 스타 빨무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뭐 민주당 싫고 뭐 이재명도 싫고 다 싫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후보 좀 데리고 와봐. 다른 후보. 그나마 좀 멀쩡한 놈 좀 데리고 와보라고. 제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실력으로 하세요 좀 제발. 아 진짜 이러니까 지금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에서 무슨 말을 하니까 이거 대선후보 뽑혀도 문제다. 우리 위중 엄중 신중한 아저씨 과연 그냥 가만히 말씀드려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걱정하고 있다고. 지금 또 똥탕 튀길까요? 예. 저는 예언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사퇴 안 해요 절대. 왜? 집사불체 나와야 되거든. 찍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제주 부울경, 인천, 경기, 서울. 지금 표 나올 데가 어딨어? 그러면 아 일단 완주는 해드립니다만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오히려 지지율 올라갈걸. 그걸 계속 서른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 앞에다가 서른한테 계속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이지. 아 저는 몰라요. 이러고 서른이 온갖 개소리 다 하고 다니고 이 뭐 미안한데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열시 생활하다 보니까 버스도 많이 타고 전차도 많이 타고 택시도 많이 타고 그러면 이제 주변 얘기하는 듣거든? 다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50억 대단하다 50억 대단하다 야 이준석 너도 잘 들어 뭐 봉고 파직한다 하더니 그 가면을 확 찢어버리 이 건방진 식 너 확 찢어버린단 말이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나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아주 의도적인 레토릭이야 이거. 야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그딴 거 배워왔어 이 쌍놈의 새끼가 진짜. 이거는 삐 처리 좀 해야겠네요. 잠깐 뭐 노란딱지 붙을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야, 너 아직 30대 초중반이야. 어디서 사회생활 그따위로 해? 네 아버지 토지부터 확 찢어, 그럼. 응? 근데 기자들이 더 웃겼어. 이재명이 참 봉고파직이라고 썼거든? 근데 기자들이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보니까 권고사직. 아, 진짜. 요즘 기레기들 뭐 보고 시험 보냐? 봉고파직하고 권고사직이 뭔지도 몰라요? 응? 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같이 놀아주지. 아, 이 새끼들 진짜. 그 이제 마지막 하나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설계를 한 이재명 젊은. 야, 그게 어떻게. 내가 시장이어도 야, 우리가 이거 사업하면 우리 성남이 회수 받을 수 있어 없어. 그게 관심사지. 야, 여기 주주는 누구고 여기 주주는 몇 프로 지분을 가져가야 돼. 그거 시장이 설계하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어? 아주 요즘 이준석이 그 어? 뭐 우리 중3이형 그 국민 그러니까 특검하자 그런 거야. 왜 특검? 특검하면은 대선까지 질질 끌고 갈 수 있거든. 물타기도 되고. 그냥 수사 받으세요. 근데 난 우리 이준석이가 왜 확 찍겠다고 얘기했는지 이해는 돼. 곽상도 제명하려고 할 때 까였잖아. 어 다른 최고야. 특히 그 동아일보에서 그 어? 그 숫자 좀 보던 그 조수진. 왜 잘라야 되죠? 왜? 나가리 났어요. 어 이해한다. 어 네가 힘이 없으니까 네 가슴을 확 찢고 싶었지. 에 정말 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친 덫에 걸리는 거야 이 멍청이들아. 그거 모르겠어요? 어? 그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그러잖아. 아 요즘 이재명 만물 창조설이 유행입니다. 그게 니네 조롱하는 거라고. 아 정말. 뭐 확실하게 뭐 이거저거 보면서 말씀을 저도 그냥 제가 느끼는 판단대로만 말씀드리자면 BBK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자꾸 BBK랑 다스랑 동일시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아 그렇지. 바로 그 의도인데 네. 근데 사람들은 곽상도 아들 50억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느 회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줍니까? 야 나 좀 주라. 1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회사가 아무리 그래도 성과급으로 50억을 나 좀 주라. 나 좀. 어? 아니 나 이거 진짜 내 민심 요즘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얘기 듣거든요. 사람들 곽상도 아들 50억 얘기밖에 안 해요. 국민의 집 치고 완전히 그리고 중3형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 어? 대통령 아들이 1300만원 뭐 지원금 받았다고 그 개거풀 부르셨던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거야. 왜? 차라리 다른 사람이 걸렸으면 좀 덜한데 이게 하필 곽상도인 거야. 문준용 씨 갖고 맨날 시비 걸었지? 추미애 장관 아들 갖고 시비 걸었지? 나중에 조민 씨가 200만원 장학금 받은 것 같고도 그 더러운 커넥션. 근데 네 아들은 50억이야. 근데 의원직 사퇴도 안 한대요. 그리고 아들이란 놈은 그 오늘 우리가 할 게 야구 이야기 대전 얘기 오징어 게임 거기서도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말이야. 네가 이정재였다고? 야. 아니요. 오일남 할아버지예요. 어. 이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 너는 오일남이지. 다 알고 오일남이지. 있었잖아. 어. 다 알고 있었잖아. 처음에 뭐라 했냐. 처음에 퇴직금이라고 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슬쩍 바꿉니다. 산재라고. 근데 산재가 뭐냐. 이명. 이명이 뭐냐면 그래서 좀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해요. 근데 기사가 딱 나왔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에서 있을 때 조기축구 밴드를 했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맹활약.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장난하냐? 차라리 그 최전방 공격수로 어. 뭐야 그 골수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아니 자꾸. 어떻게 해도 50억은 안 나온다니까. 아니 나올 수가 없어. 아니 자, 근데 여기서 또 이거 모르시는 분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30몇억짜리 집을 19억에 아 저희 아버지가 아 저 그 걷기가 불편해. 어 거기까지 이해. 근데 왜 그렇게 싸게 했어? 그럼 둘 중 하나죠. 하나는 다운계야. 나머지 현찰로 준 거지 라고 추정할게요. 하도 고소고발질을 많이 하니까. 어? 네가 제기하는 의혹은 괜찮고 남의 의혹 제기하면 무조건 고발한대. 에휴 왜? 칼 제비하다가 칼 놓으니까 죽겠지? 그래서 나도 좀 빠져나가 보려고 추정합니다. 하나는 다운 계약이야.
근데 내가 하는 생각은 뭐냐. 어차피 윤석열 같은 사람이, 우리 춘장형 같은 사람이 집이 몇 채 있고 뭐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아 싸게 팔게 갖고 돈을 받았어. 나는 그 집을 아예 살 생각이 없어. 그럼 뭘까요? 이거? 집만 왔다 갔다 하고 돈 온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쪽에 안 펴요. 근데 이게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뭐 상속세 구간에 따라서 상속세 내지는 증여세의 액수가 확 달라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기업가라던가 무슨 뭐 이 뭐라 그럴까요? 임대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집을 싸게 처분한 것처럼 해놓고선 나 어차피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그 돈은 뭐겠어요? 그거는 김만배 누나가 좀, 그리고 그것도 이상한 거야. 화천대유에서 진짜 다 설계한 거는 머니투데이 전 기자 출신 김만배 씨인데 그 김만배가, 김만배의 누나가 연희동에 집을 샀는데 하필이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도깨비에서 공유하고 김고은이 만날 확률이에요. 근데 몰랐대. 첫눈 오는 날 그 진짜 생일 케이크. 첫눈 오는 날 이거야. 촛불 성냥 킨 거야. 네. 지금 장난해 지금? 어? 야. 근데 나는 한편으로 이런 거야. 그래 계속 그런 식으로 해명해봐. 해. 그렇게 해. 어. 골로 갈 것이다. 왜 니들은, 국민들은 업데이트 된다는 걸 모르냐? 아니 뭐 사실 그 그냥 저는 그냥 일반 국민이잖아요. 아니 아니 업데이트 네. 안 되는 국민도 있지. 그러나 업데이트 되는 네. 국민이 더 많다는 걸 모르는 뭐 거야. 대장동 화천대회 해갖고 뭐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터트리세요. 저희 채널 영상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영상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터트리고자. 자 그다음 이제 대선 이야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즘 뭐 두PD라는 사람이 뭐 이재명 게임 문재인 게임 만들었더라는데 다 좋아요. 예.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 있고 비판의 자유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얘네가 싫어서 얘를 밀었는데 그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박근혜 싫어서 문재인 밀었는데 얘도 실망이다. 그럼 네 대안은 뭔데? 그래서 윤석열? 응? 무슨 개소리라고 있어. 야 두PD 나한테 시비 걸고 할 거면 해. 너 같은 새끼가 우리나라 정치 말아먹는 거야. 대안을 마련해놓고 문재인 게임을 만들던 뭐 이재명 게임을 만들던 하라고.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너도 국진 이중대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 그런 분들의 비판 댓글도 일일이 정성스럽게 달고 있다. 그런 걸 정성스러운 개소리라고 그러는 거야. 응? 지금이 이재명 게임, 문재인 게임 만들 때냐? 어? 차라리 곽병채 게임을 만들어야지. 저도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 정권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바뀌는 정권이 저는 그게 국민의 짐이라면 전 절대 용납 못합니다. 왜? 박근혜 탄핵당한 이후 걔들은 진심 어린 사과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과하는 척 쇼한 건 누구냐? 그게 추월배야. 그걸 뺀 나머지 누가 사과했어? 그리고 이제 대선 다가오니까 어? 그 윤석열조차도 아 그거는 제 뜻대로 한 게 아니고 그럼 누구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내리는 건데 누구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야. 뭐 누가 한 것도 아니야. 누구 말 들을 사람도 아니잖아. 그 사람 지금까지 하는 거 봐요. 이번에 화천대유도 해보니까 뭐야 최태원 최순실 또 나오잖아. 그냥 처음에는 아 최태원이 돈놀이 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최태원은 그 정도 돈 갖고 아쉬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요거 꺼내면서 그 생각도 했어. 갑자기 최태원이 와이번스를 매각한 게 화천대유 자금 개드립이에요. 시점 안 맞아. 네, 근데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이건 것 같아. 최태원이 한번 그 배임 횡령 걸고 빵 간 적이 있어. 네, 맞죠. 근데 재벌들은 빨리 나오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 로비를 최순실한테 한 거야. 근데 최순실이 무슨 수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썼겠지. 그 쓴 사람이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기자 쪽에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야.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최태원이 아이고 이 양반들 돈 벌겠고 뿜빠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화천대유지. 응? 저수지가 거기였던 거지. 거기서 수익 나면은 야 이거 나눠드려라. 이준석 야 확진 이준석 이제 확진 이재명 아니야 너야. 확진 이준석 네가 말했지 50억 클럽 몇 명 더 있는 것 같다고. 그게 그거야 인마.
네, 다 까세요. 어린 놈이 시키야. 네. 너 이번에 추석에서 죽이게 했더라. 아, 요즘 사람이 인심이 너무 각방합니다. 뭐 살다 보면은 안부도 모를 수 있고 다 인사할 수 있는 1년의 유일한 때가 추석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댓글 달았어. 그래서 당선은 언제 되세요? 안부 못 씁니다. 주제를 알아. 어? 주제를 알라고. 니네랑 최고위원들한테도 어린 놈이라고 지금 개무시 당하는데. 야, 곽상도 하나 의원직 사퇴 못 시키는데. 뭘 확진냐, 뭘.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고 그냥 다 터집시다. 뭐 누군 나오겠지. 그리고 성렬이 형, 공부 좀 해요, 제발. 내가 하나만 조언 하나 해드릴까? 형이 왜 한 달인가 두 달쯤 전에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잠수 탄 적이 있었어. 윤석열 지지율 그때 올랐어. 그때 올랐어.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근데 그럴 수도 없지.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가만 냅두질 않으니까. 이제는 뭐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자, 이런 암수 같은 질문이 또 안 나올까요? 내가 볼 때 유승민 주택청약 통장 질문도 그 질문이거든. 이 새끼 이거 모른다. 이거 100% 모른다고 딱 던진 거거든. 아, 주택이 없어서. 아이고. 네. 자, 대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예언을 한번 해봐 드리자면, 집사부 일체 끝나면 어떻게 퇴루를 하는 게 아름다운 퇴장인 것인가. 그리고 제발 서른 정리하고. 네. 오히려 지금은 뿌듯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의 호위무사예요. 아니야, 당신 죽이는 거야 지금 서른이가. 어? 정신 차리세요 좀 제발. 그리고 우리 불PD 말대로 계속 파. 니들은 파! 파! 그냥 파! 그냥 다 터지고 지구 핵까지 들어가 그냥. 네, 그냥 다 터지고 그냥 지금 저 파고 있잖아 지금. 네, 지금 저, 여기 스튜디오 옆에도 열심히 뭘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야구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예.